어제 먹으셨어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 책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하셨던 JTBC 뭉쳐야 찬다 시즌2입니다. 두 시즌의 첫 화를 비교해보면 사뭇 다른 얼굴입니다. 팀 이름도 어쩌다 FC에서 어쩌 벤저스로 바뀌었고 목표도 전국대회 우승으로 상향됐습니다. 시즌1을 JTBC배 축구대회 준우승으로 마무리 지었으니 더 높은 고지를 노려볼 만하죠. 시즌1 초기에는 안정환 감독 외에는 대체로 진지함이 부족했습니다. 이 대충하는 거 질색하는 저 이 보다 보면 아주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들인데 시도 때도 없이 게으름 피우지 실수해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지 안정환 감독은 경기를 하러 나왔는데 다른 출연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예능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선수들이 하나둘 충원되면서 차차 분위기가 달라졌었죠. 이번 방송을 보면 안정환 감독과 이동국 코치가 아주 정색을 합니다. 우승기를 싹 뺐어요. 목표 달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4, 50대 노장들의 허술함, 아재들의 개그가 정겨웠던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재, 이만기 씨 등 노장을 과감히 배제했거든요. 그런데 뭉찬, 뭉쏜 멤버 중 여럿이 요즘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 이 프로그램에 뭉쳐서 나오더라고요. 아쉬운 분들은 그쪽으로. 언제부턴가 예능 프로그램들이 원조와 아류를 따질 것 없이 서로 얽혀서 새 길을 만들어 갑니다. 만약에 뭉쳐야 찬다가 없었다면 이 채널 노는 언니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나오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렸지 싶어요.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반으로 장안의 화제작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 탄생했죠. 지난주에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 선수가 1일 코치로 왔어요. FC 불나방 박선영 씨와 1대1 대결을 벌였는데 이거 놓치면 아니 될 명장면이었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박선영 씨는 SBS 골프 예능 편먹고 07이 6회에 게스트로 출연해서도 놀라운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분이 공 잘 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텐션이 그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재덕 선수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분이 만약 아예 기존 멤버였다면 이 프로그램의 판도는 달라졌지 싶어요. 골프의 신을 자처하던 이경규 씨의 멘탈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더라고요. 제가 골프 예능 거의 전편을 다 봤는데요. 편먹고 07이 6화가 제일 흥미진진했고 박선영 씨가 여성 연예인 중에서는 제일 잘 칩니다. 이 편먹고 07이가 하도 공격적인 홍보를 해서 꼴보기 싫긴 한데 어쨌거나 편먹고 07이 6회 3, 4홀 부분 짧은 영상으로라도 한번 챙겨보세요.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이게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있잖아요. 나도 저기 끼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축구는 몰라도 이 골프는 박선영 씨와 한번 쳐보고 싶더라고요. 요즘 떠오르는 스포츠 예능 그 뭉찬 출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이 바로 박선영 씨입니다. 실력과 열정 그리고 진정성 이거는 뭐 정답이에요. 앞으로 박선영 씨하고 공 한번 치고 싶다는 사람들 이렇게 줄을 서지 싶어요. 다시 뭉찬 얘기로 돌아와서 뭉쳐야 찬다 시즌2는 노는 언니와 골 때리는 그녀들의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대세인 진정성과 비인기 종목을 향한 관심, 뭉찬2가 새로이 장착한 무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레전드들이 주축인 뭉찬2가 슬렁슬렁한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얼마 전 1주년을 맞은 노는 언니 꾸준히 비인기 종목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는데요. 뭉찬2 역시 새 멤버 보강을 위한 오디션에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대거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축구가 기본이지만 이를 통해 비인기 종목을 널리 알리겠다는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벌써부터 매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프로그램끼리 서로 좋은 기운을 주고받는 것.
새로운 멤버를 뽑기 위해 심사위원석에 안정환 감독, 이동국 코치, 그리고 예능 파트에 정형돈, 김용만 씨가 앉았는데요. 이 오디션 장면을 보다 보면 합격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도전자가 있습니다. 저는 1회 카바디의 이장군 선수가 그랬어요. 저는 카바디라는 종목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도 리그에 진출한 이장군 선수, 코리안 킹으로 불리며 억대 연봉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까다롭다는 인도 공항 출입이 프리패스였다니 그 인기 가히 짐작이 가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고 해요. 언제 다시 인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종주국 인도를 꺾고 은메달을 땄지만 단복이 지급되지 않아 사비를 각출해서 겨우 입었다는 거짓말 같은 현실이 분노를 불러오더라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카바디협회에 지원금을 지급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스피드 클라이밍의 손종석 선수도 응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어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두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장애가 생겼고 그로 인해 좋아하던 축구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이분 경외심이 절로 우러나더라고요. 안정환 감독에게만 주어진 슈퍼패스권, 이거 기존 멤버를 날리는 데에 쓰면 안 되느냐는 안정환 감독의 농담, 이거 뼈있는 일침이죠. 사실 시즌1 멤버들은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게 아니잖아요. 당시 선발 기준은 인기 있는 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아마 기존 멤버들도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반가웠던 건 그 오디션을 참관하는 기존 멤버들의 자세였어요. 이분들 뭐 다 대단한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전자들을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탈락한 선수들도 이 기존 멤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뭔가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숱한 사연과 진기 명기들이 쏟아졌지만 뭉쳐야 찬다2는 축구 실력과 잠재력으로만 평가한다는 기조에 충실합니다.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더라도 축구에 필요한 스피드가 의심스러우면 바로 탈락인 거죠. 한국 아마추어 간판 복서인 김주성 선수도 1차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어느 오디션이든 탈락이 아쉬운 도전자는 꼭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합격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기존 멤버들의 부담은 점점 커질 텐데요. 앞으로 2차 오디션 포함 슈트 어게인이 몇 주 동안 더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오디션은 온전히 축구 실력으로만 평가한다고 해요. 아무리 가슴찡한 사연을 지니고 있고 또 예능감이 뛰어나고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도전자라고 해도 축구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축구 실력이 늘 것 같지 않으면 뽑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환 감독을 보세요. 결의에 차 있잖아요. 축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심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온 운동선수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줄 안정환, 이동국 씨의 냉정한 평가 기준이 어쩌벤져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뭉찬투 성공의 열쇠는 출연자들의 진정성에 달려있죠. 그런데 오디션으로 대체 몇 주를 때우려 드느냐, 축구는 대체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인기 종목에 시간을 할애한 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처럼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주자고요. 지난해 4월 27일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근대 오종 경기 국가대표인 전웅태 선수가 출연했습니다. 그날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고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다 해결된다. 이 보살들의 조언이었죠. 그리고 멋지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 23일 물어보살에 출연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금이 환영이죠. 자신의 종목을 알리기 위해 슈더게인에 도전한 분들, 또 아쉽게 탈락한 분들,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종목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시청자의 응원을 밑거름 삼아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서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튜버 밀라노나 장명숙 선생님 아시죠? 제가 4.15 구독한 첫 번째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유키선더블럭에 출연하셨을 때 또 KBS 대화의 희열에 나오셨을 때 다루고 싶었는데 뭔가 안 맞아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대화의 희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즐겨라. 저에게 큰 자극이 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환경이 걱정돼서 염색을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옷을 입기 위해서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뜨끔했어요. 저는 계속 그 오래된 옷을 입고는 있는데 다 수선을 해서 입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어떻게 하면 작아진 옷을 효율적으로 수선해서 입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아무튼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장명숙 선생님이 달 항아리라면 저는 자잘하니 금이 간 간장종지더라고요. 정말 구두 위에 먼지 같아요.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댓글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쪽으로 댓글 남겨주세요.